주제는 도형 돌리기입니다. 오른쪽으로 돌리기. 도형 위쪽을 직각 한 배만큼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려지고 도형의 위쪽을 직각이 두 배만큼 돌리면 아래쪽으로 도형이 바뀌고 도형의 위쪽에 도형의 위쪽을 직각 세 배만큼 돌리면 왼쪽으로 도형이 바뀌고 도형의 위쪽을 직각 4배만큼 돌리면 위쪽으로 바뀝니다. 왼쪽에 있는 도형을 왼쪽으로 직각 한 번을 돌리면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형을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그래서 처음과 모양이 같습니다. 아래 도형을 오른쪽으로 직각 6배만큼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? 왼쪽에 있는 도형을 직각 4배만큼 돌리면 왼쪽에 있는 도형을 직각 두 배만큼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도형을 돌리는 방향과 정도에 따라 도형의 모양은 변하지만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. 이상으로 제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.